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좀 보세요. 랜디 제라늄, 엔젤 아이스라는 아이예요. 제가 겨울에 요 자잘하면서도 사랑스럽게 피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하나 들여서 분갈이해서, 큼직한데 분갈이해서 지금 요즘 꽃을 팡팡 올려주고 있는데 너무 요런 꽃들이 너무 예뻐요, 저는. 큰 것도 예쁘지만 이 짤짤한 꽃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거 보실래요? 어머, 어쩜 이렇게, 그죠? 볼터치 살짝쿵한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꽃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에 피고 있지만 밑에 또 꽃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한동안 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리갈 제라늄들도 요즘 한창 필 때라 지금 꽃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요 랜디 제라늄도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랜디 제라늄 얘기를 하는 것은, 당근마켓에 보니까 이 아이를 5,000원에 내놨는데, 아, 6,000원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에 달라고 대를 썼죠. 근데 딱 만나보니까 이 아이가 잎이 이렇게, 사진에는 이렇게 초록이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물 관리도 안 돼. 너무 과습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안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제가 이게 흙이 보면은 제가 쓴 흙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흙들은 배수가 잘안 되겠죠. 이렇게 빡 뽑힐 정도로 이렇게 흙이 딱딱해졌어요. 그러면 분갈이 시기가 지났다는 뜻이죠. 뿌리가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감겼잖아요. 대부분 저는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밑에까지 감긴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상황이 안 좋을 때 뽑아보고 분갈이 해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에 내놔서 아마 색깔이 이렇게 된것 같다 하고 여기 영양제를 두 개나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그 영양제 빼서 물에 희석해서 다른 제라늄들이, 다른 화초들에게 힝 하고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아이를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거 빨리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흙이 뭉치고 너무 부드러운 상토 있죠. 뿌리 내리기 위한 상토. 얘는 뿌리 내리기를,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뿌리 내리기 하기 위해서는 이 부드러운 상토가 좋거든요. 근데 뿌리 내리고 애들이 자라게 하는 데는 분갈이 용토를 써줘야 됩니다. 분명히 분갈이가 너무 시급한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집에 데려오면 항상 며칠씩 두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제가 이 아이를 빨리 다른 흙으로 분갈이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리갈이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랜디 같아요, 랜디. 요 꽃도 사랑스럽죠. 분갈이 해주면 또 요런 꽃들이 힘을 받아서 더잘클것 같아요. 흙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훈탄, 우리 구독자님 훈탄 보내주신 거랑, 이제 상토랑, 또, 노란 거, 이건 계피예요. 계피랑, 뭐, 산화초 조금 있는 거 섞고, 배수 잘 되게. 이렇게, 조금, 흙이 조금 거칠다 싶게, 이렇게 펄라이트 같은 성분이 많죠. 해주면, 지금은 또 여름 나기 위한 분갈이잖아요. 가을 분갈이는 조금 상토가 좀 많고, 그래도 조금 상관이 없는데, 여름 분갈이, 지금 분갈이 하면 여름을 놔야 되잖아요. 일단은 과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배수가 잘 되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흙을 그렇게 만들 때도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거칠다 싶어요, 그죠? 색깔도 상토, 새까매, 상토는 완전 새까맣잖아요. 이거 봐요, 색깔부터가 다르죠. 계피 냄새가 솔솔 납니다.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아, 참, 이거 얘기를 안 해드렸네. 우리 꼬맹이들 창 밖으로 이렇게 봉에, 우리 베란다에 보면 다 스템 봉이 있잖아요. 걸쳐서 밖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쭉 빼놨어요. 빼고 또 밖에 내놓을 아이들은 내놓고. 제가 남부지방 치료는 조금 늦게 내놨죠. 날씨가 너무 들쭉날쭉해서 조금 늦게 내놓고, 이렇게 창문은 열수 있는 양껏 열어놨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창문은 뭐 양쪽으로 열어놓고 있지만 거의 3분의 2는 개방이 돼 있다고 볼 만큼, 지금부터 겨울 영하로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해놓고 완전 노지입니다. 거의 그런 상태로 지낼 거랍니다. 조금 베란다 나오니까 썰렁하네요.
쪼르륵 앞으로 이렇게 걔네한테 귀엽죠? 우리, 아, 우리 귀염이들 해보세요. 너무 귀엽습니다. 저만 귀여운가요? 이런 거 보고 있는 게 행복합니다. 우선 흙을 한번 털어볼게요. 흙을 털고 흙을 많이 털어야 될것 같아요. 꽃 피어 있어서 그렇지만 흙을 안털 수가 없죠. 흙을 털어야 돼요. 이게 너무 막 부드럽고 뿌리 내리고 삽목할 때 이런 흙을 쓰는 그 정도의 흙을 부드러워요. 그렇죠. 뿌리가 이렇게 굵어질 정도로 이런 흙을 쓰면 딱 과수 오기 좋아요. 그래서 잎이 햇빛 받다기보다는 과습에서 오는 잎이 누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흙을 좀 많이 털어주고 정말 부드럽대요. 보세요. 피트모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하원에서 혹시나 데리고 오면 거의 그런 분들은 뿌리 잘 내리고 속성으로 키워서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필히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요. 흙을 이렇게 뽑아보면 흙이 포실포실한 흙인가, 이게 완전 부드러운 커피가루 같은 흙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식물을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털어야 되겠어요. 부실부실, 완전 부드러운 흙이에요. 제 손에 느껴지는 촉감이. 이 정도면 이 나온 뿌리로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삽목도 하는데요, 그죠? 땡강 잘라서 삽목도 하는데, 뭐, 이 정도 흙 터는 거는 괜찮습니다. 보통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이, 분갈이 할 때는, 연탄갈이 할 때는 그냥 쑥 뽑아서 약간 큰 분에, 아니면 흙을 조금, 새 흙으로 갈아주기 위한, 그런 연탄갈이식 해도 됩니다만, 흙이 너무 보들보들해서 뿌리는 좋죠. 뿌리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옆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분도 이 10cm, 11cm 되는 분이랍니다. 너큰분안 쓰고, 제 자체가 그런다라 큰 분을 잘안 쓰지만, 니갈이나 랜디 이런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재라, 유럽 재라들보다, 여름 나기에 조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을 여름 분갈이라고 지금, 여름 나는 분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사이즈에도 분을 너무 크게 쓰면 아이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여름에는 과습이잖아요. 과습이 오면 곰팡이 생기고 병 오고 따라서 다 줄줄이 다 오죠. 그러니까 분도 조금 다육이들 분들도 처음에 초보 되시는 분들은 막 분을 크게 잡아서 환경이 좋으면 분을 크게 잡아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통풍이 잘안 되거나 실내에서 키울 때는 필히 분을 좀한 사이즈 작다 쉽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 우리 오늘 멍멍이 바쁠 곳인가 거기서 만든 분이라고 밑에 구멍이 많이 뚫렸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다이소 분 같은데 막잘 하는데 이 아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그 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물 주면 위에 한90% 정도 담았는데 물 주면 좀 내려가잖아요. 흙을 과하게 담지 마시고 이렇게 분갈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랜디, 제가 랜디라고 믿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분갈이해서 다음에 또잘 자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통풍은 필수예요. 이 제라늄이든 화초들에게는 통풍이 잘 돼야지만 병이 없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 꽃생활이 즐거운 꽃생활을 잠시 하다가 또 여름이 오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나가면 실패 없이 꽃을 키울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점 댓글로 대화 나누시게요. 감사합니다.